오늘은 간암 요청으로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약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말기암과 당뇨, 췌장염 만성병의 특효제로 쓰이는 힘민들레입니다. 현재 힘민들레는 오장육부를 조화롭게 만들어 다양한 한약재로 널리 쓰이는 중이고, 꽃을 포함 모든 전초를 약재로 활용합니다. 야생 힘민들레는 간암 치료에 효과를 보이지만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어서 대신 흔한 노랑민들레를 사용해도 비슷한 작용을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한국생약학회에서 힘민들레 추출물 성분이 간암 발생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실험 근거 자료가 있었습니다. 먼저 간암세포를 유의성 있게 감소시켰고, 간암 발생 소엽실 꼬사리의 효과에 대해서도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간독성의 메탄올 추출물을 투여한 결과에서는 카탈라아제가 79%와 55%의 회복을 보였으며, 대조군보다 힘민들레 추출물 투여군에서 효소활성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힘민들레 추출물은 인체 내 간 손상이 크게 완화가 되었으며, 이로써 간암을 억제하거나 지연시킨다는 내용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상실험에서는 민들레 뿌리를 이용해 말기암 환자들에게 실험한 결과,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는 힘민들레로 말기암을 완치한 사례가 종종 전해지지만, 무엇보다 자기 체질과 적성이 잘 맞아야 한다는 점 고려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민들레는 사철 수시로 채취가 가능하고, 뿌리 전체를 말려서 약용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뿌리는 1회 20-30g 정도를 물에 끓여 복용하시면 되고, 꽃과 잎은 식수나 차로 꾸준히 음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간암 및 전립선암에 사용되는 운지버섯입니다. 국내 간암연구소에서는 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주요 내용 중에 운지버섯 다당체가 신체 내에서 간 수치를 정상 수치로 회복시키고, 간암에 대해 일정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운지는 간에 이로운 항산화제로서 간을 손상시키는 뮤코트린 효소 생성을 억제하였으며, 간 손상을 막아주는 효능이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운지버섯은 간암과 지방간 간염 등의 다양한 간질환을 치료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그리고 혈액생화학 임상 결과에서는 간암 종양 환자가 운지 다당체를 수개월 복용한 뒤에 종양이 축소가 된 치료 사례가 있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운지버섯 추출 성분 중에 폴리사카라이드는 전립선암의 발달을 놀랍게도 100% 억제한다고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항암 치료나 암에 대한 면역 활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운지버섯을 꾸준히 달여 먹으면 매우 유용한 효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잘 말린 운지버섯은 15에서 20g 정도를 물 1리터 조금 넘게 부으면 됩니다. 하지만 운지버섯은 맛이 나지 않고 밍밍해서 이 맛도 저 맛도 아니기 때문에 단맛을 내는 감초나 대추를 넣으면 운지의 찬성질이 중화가 되고 맛이 훨씬 좋아지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 영지버섯 5조각을 더 첨가하여 식수로 끓여 먹기도 하고, 다시 재탕해서 그 두세 번 더 끓인 물을 모두 한 곳에 혼합해 쓰기도 합니다. 달인 물은 유리병에 넣은 다음 냉장 보관하고 하루 2-3회씩 식전에 따뜻하게 데펴서 한 컵씩 복용하시면 됩니다. 단 운지버섯은 항당뇨 효과가 있어 당뇨가 있거나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식후에 드시길 권장하고, 특별한 부작용은 없지만 몸이 차가운 분들은 설사나 복부팽만 등이 따를 수가 있으니 이점 주의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노관주나무 열매인데 최근에 올렸기 때문에 간단히 내용을 축소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노관주나무는 야산부터 고산의 양지 쪽에 고루 자생해 있고, 녹색과 검은색 열매가 있는데, 검게 익은 열매는 2년 이상으로 약성이 조금 더 좋습니다. 강원대학교에서 노관주 열매와 줄기에 함유된 정유 성분은 간암세포에 대해서 80%에 가까운 생육 억제 활성을 높게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열매에는 대부분 탄닌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포도씨와 더불어 최고 55%까지 암세포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관주 열매는 두송실이라 해서 국내 자연산은 1kg에 5만원 정도 하고, 약간 단맛과 쓴맛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열매를 직접 채취해본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가시도 많기 때문에 쉬운 작업이 결코 아닙니다. 열매는 보통 약성이 좋은 늦가을부터 가을에 나무를 툴툴 털어서 땅바닥에 떨어진 것을 주워 담으시면 됩니다. 건조는 햇볕에는 일주일, 그늘에서는 2주 이상 자연 건조시켜야만 항산화 작용이 늘고 오랫동안 보관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용량은 20g 정도의 감초와 대추를 넣고 물 1리터를 붓고 반량 정도가 되게 끓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루 2-3컵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식전에 마시면 되고,
그리고 다시 물 1리터를 붓고 다시 재탕을 해서 2일간을 복용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밝혀진 유해한 물질은 없으나 열매는 하루 적정량을 꼭 지키셔야 하고, 만약 정량을 어겨 너무 많이 먹거나 오래 쓰게 되면 부작용이 따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열매에는 정유성분 함유량이 많아 복통과 설사 이뇨작용 등이 잘 발생하게 되며, 특히 오줌량이 많은 다뇨증과 신장질환자는 신중히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밖에 간암 치료에 도움이 되는 약초는 아주 많지만, 부족한 부분은 다음에 시간이 되면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